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오고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본인이 행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상상력에서 나오죠. 상상의 힘은 일정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마음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키가 있는데요. 이 성공의 만능키로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성공이 근원이 되는 자연 법칙을 알아냈는데요. 이것은 모든 개인적인 성공의 주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상의 힘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화와 함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과 부는 모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상상력은 계획을 만드는 작업실인데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상상의 도움을 받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은 물론 모든 물질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질서 있게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수십억 세포 하나하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하나하나가 무형의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뜬 거대한 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이 에너지는 대자연을 만들고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만들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든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창조 에너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고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예요.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에너지가 힘에 의해 창조되었죠. 깨달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며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한계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넓히고 사용하는데 이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상상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신체의 근육이나 장기를 사용할수록 튼튼해지는 것처럼 상상력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력 역시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잘 작동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힘은 인간이 가장 위대한 자산이죠. 상상의 힘은 최고의 에너지로 무엇이든지 끌어당길 수 있는데요.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만들죠. 이 힘은 믿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의 힘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태어났죠. 믿는 것을 실천하는 힘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으로 공포와
의심을 없애고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갖추고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주의권을 가지고 불을 끌어당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우리를 축복하고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성공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반드시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인의 직업, 전문성, 소명이 무엇이든 실패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념의 확신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도넛의 구멍만을 봅니다. 하지만 구멍난 도넛의 주변은 보지 못하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도넛 구멍의 주변까지 보게 됩니다. 믿는 것의 힘은 정말 굉장한 마법의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믿는 것의 힘인 신념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 삶을 위한 자격 조건이기도 하죠.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념의 힘은 자신을 스스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믿는 힘을 완전하게 소유함으로써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절대 원하는 것을 구걸하면 안 됩니다. 바로 구걸이 아닌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구걸한다면 창조주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겐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죠.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법칙을 수용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힘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지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규 교육 없이도 마음으로 상상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의 증거로 에디슨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발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3개월의 초등교육만 가지고 말이죠. 누구나 자기 삶의 가격표를 스스로 정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몇 번을 실패했던지 목표와 바람이 얼마나 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통제하에 있는 엄청난 힘에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은 가난보다 강하고 교육의 결핍보다 강하며 두려움과 미신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인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힘이죠. 이 심오한 힘은 창조주의 선물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통제와 집중은 인간이 가진 유일하게 침범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교육의 결핍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일에 마음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마음은 그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데요. 모든 성공의 발달은 목적의 확실성과 상상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거나 갖고 싶은 열망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시켜주는 원동력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지워지고 잠재의식에 자신의 열망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마감일이 있는 꿈과 같습니다. 열망은 모든 성공의 기본인데요. 만약 열망이 없다면 어떤 일도 시작될 수 없고 시작을 하더라도 성공의 문턱을 넘기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꿈꾸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그림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구나 마음의 힘을 통제해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집중할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예외 없이 두 개의 동봉된 편지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풍요라고 적힌 편지로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라고 적힌 편지로 마음을 통제해 집중하는 능력을 방치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봉인된 풍요의 편지에는 축복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 세 번째는 자신이 택한 일에 대한 사랑, 네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는 긍정적 마음가짐, 여섯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이 물질적인 부입니다. 불이익이라고 적힌 편지에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적혀 있죠. 평생에 걸친 낙담과 좌절, 가난으로부터 온 시기, 질투, 분노, 증오, 결핍과 같은 온갖 악의들입니다. 제 사명은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편지에 담긴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에 지금부터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이 풍요의 편지를 사용할 출발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 삶의 핵심이 되는 열망을 명확히 적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을 물질로 바꾸어질 불안한 열망이 뒷받침되면 생명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확실하게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확신이라는 기이한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계획을 글로 적는 것이 바로 생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상황을 쓰면 되는데요. 쓰기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한계는 스스로 선을 긋거나 타인이 여러분의 한계를 단정짓는 것을 허락할 때 생긴다는 것을요. 작은 불이 작은 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약한 욕망은 약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내심, 끈기, 땀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고의 조합이죠. 성장과 강인함, 그것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역경과 실패, 그리고 모든 가슴앓이는 비슷하거나 더 큰 혜택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실패를 한 단계 더 넘은 후에야 가장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적는다는 것은 곧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며 이 에너지는 곧 물질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한 번 더 원하는 목표를 정해보세요. 둘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감사의 보답으로 무엇을 세상에 나눌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일 적어도 12번 정도는 열망과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그리고 태어날 때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만족감이 들지 않았다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말한 대로 겸손과 성실히 태도로 임한다면 여러분은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더욱더 훌륭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상상한 상황이 반영된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는 소유하기 전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물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생각의 힘으로 먼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부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목적을 이루도록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마인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요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태어날 때 부여받은 풍요를 현명하게 사용할 지혜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통제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으로 원하는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데요.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에 대한 영감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에 따라 즉시 실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동안 행했던 실천으로부터 여러 번 패배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저 다시 도전해야 할 것에 불과한 것처럼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과 상황에 대한 불타는 열망은 모든 것들이 연관된 시작점입니다. 자신을 믿고 확신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일단 행동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공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패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든 믿는 대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갖는 믿음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서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수용하지 않는 스스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무엇이든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믿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